네, 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김세희 앵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청주입니다. 영농철을 맞아 요즘 농가에서는 일손이 가장 귀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입국이 2년째 막히면서 농촌 곳곳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제천에서 오이 농사를 짓는 김태옥 씨. 하지만 올해는 손이 많이 가는 오이는 절반으로 줄이고 고추와 브로콜리로 바꿔 심었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막혀 일손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농가에서 숙박을 하면서 먹고 자고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일반 내국인들은 그런 생활을 안 하고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또 출퇴근 경비도 많이 소요가 되는 거고. 또 다른 동네에 있는 대규모 사과 농가. 2년 전만 해도 하루에 외국인 근로자를 20명씩 고용해 열매를 솎아내는 적과 작업을 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아예 구할 수도 없는 데다 지난해 하루 7에서 8만 원이던 인건비가 많게는 10만 원까지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거기서 열매 섞이는 4월 말경에 하는데 이것도 경쟁이 다 우리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집도 하니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때 제때 못 따서 힘들고. 코로나 발병 전인 2019년 충북에 입국해 일손을 도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는 703명.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00명 넘게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입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산 같은 경우는 베트남하고 이게 MOU 체결을 해서 한 85명 정도 이렇게 입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일손 돕기와 자원봉사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건비 상승 등이 맞물려 농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